안녕하세요. 차은영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보다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각각의 작은 부분에는 전체가 축약되어 있다는 환원주의의 논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멋진 음식점이라고 해서 갔는데 음식에서 머리칼 같은 것이 나오면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그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때. 물론 하나를 보고 열을 봤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우를 범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늘은 작은 부분이 큰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도 우리의 속담과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이전에 이론이었던 것이 뉴욕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거죠. 1990년대 뉴욕은 범죄율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살기 어려운 범죄 도시였다고 합니다. 1994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는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뉴욕 검찰청 출신의 경험 많은 줄리아니가 이제 강력범죄와 싸울 자신이 없어서 경범죄를 선택했다고 비웃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줄리아니는요,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지 말라는 규칙을 어긴 사람이 이런 사소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 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규칙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가정은 경범죄를 강하게 다루면 강력범죄의 죗값은 더 엄중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줄리아니는 이 가정하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실행하기 시작했고요. 줄리아니 시장은 차 유리를 부수거나 낙서, 무임승차,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역대 시장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범죄 비율이 극적으로 낮아지고 더 놀라운 것은 초점을 강하게 두지 않았던 강력범죄도 그의 예상대로 현격히 줄어들게 됐다는 거죠. 이런 사례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데 질서와 기본적인 규칙을 알려주고 그것을 리마인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하나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와 배려를 되찾게 해주면 손 쓸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서비스 업계에 가장 큰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내 자신의 리더십과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직원에게 화를 내긴 하지만요, 나 뒤끝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요, 꾸중 듣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나요? 다르죠. 뒤끝 남습니다. 뒤끝을 갖는 직원에게 아니 너 말이야, 야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너 남자답지 못하게 라고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의 사기를 더 저하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멀어지는 상황은 아주 작고 미묘한 상황일 때가 많은데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큰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똘똘 뭉쳐 협력을 하지만 사실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 해소되지 않아서 점점 틈이 커져버리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남편의 입장에서 하, 그래 이 정도야, 하, 그래 남자답게 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은 그 일로 상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더 부정적인 부분들이 단단해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의욕을 저하시키며 협력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미 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말 한마디를 바꿔서 전달함으로써 깨진 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도 있다는 거죠. 유리창만 갈아 끼우면 온전한 집이 될 수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누군가가 다시 유리창도 깨게 되고 벽에 낙서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집은 금세 낡은 집이 되어버립니다. 왜 주인이 없는 집은 금방 폐허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부분이지 않을까요? 깨진 유리창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유리창을 깨끗한 유리로 한번 바꿔 끼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